제가 오늘 굉장히 특이한 장소에 왔는데 여기는 저랑 친한 언니 DJ 소다 언니의 연습실 겸 사무실인데 제가 오늘 여기에 초대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로 DJ를 배워보고 싶다 한번 언니한테 부탁을 했는데 언니가 흔쾌히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초대를 받아서 왔습니다. 그럼 오늘 주인공인 소다 언니를 불러볼까요? 언니 안녕! 안녕하세요. 저 오늘 머리 스타일도 언니처럼 해봤는데 어때요? 되게 비슷한데요? 비슷해요? 그러면은 시작해볼까요? 뭐를? DJ를 제가 그래서 뭐를 배우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언니 인스타그램에서 요즘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근데 또 마치 인스타그램에 월드컵 응원송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거를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처음인데 도전! 아 도전! 옛날에 많이 쓰던 턴테이블이라는 장비고 이거는 요즘 클럽에서 많이 쓰는 CDJ라는 장비야. 근데 내가 오늘은 두 개 다 너한테 알려줄게. 오 내가 알려줄 기술이 저글링이라는 기술인데 오 저글링이라는 기술인데 같이 왼쪽 오른쪽 똑같은 비트를 놓고서 쪼개면서 비트를 쪼개면서 새로운 비트를 완성시키는 그런 되게 고난이도 기술이야. 그럼 처음인데 고난이도를 최대한 쉽게 알려줄게. 알겠어 알겠어. 저 포기. 우리 오늘 한 마디만 하는 걸로. 알겠어요. 이것만 하자. 그래.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번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대충 돼가고 있는 것 같아. 돼가고 있는 것 같아. 저 이제 그만 할래요. 오. 그 턴테이블이 정말 어려운 그런 고난이도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오른손을 뭘 하면서 왼손을 다른 거를 한다는 게 이게 완전 어려운데? 그러면은 조금 더 뭔가 쉬운 좀 더 쉬운 거. 그럼? 네네네. 요즘은 기술의 발달로 네.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네. 믹싱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어요. 아 그럼 그걸 먼저 알려주셨어요 저거. 네 먼저 이렇게 저는 네. 이제 아날로그부터 알려주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한번 자리를 옮겨볼까요?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깜짝이야. 갑자기 장비가 바뀌었어요. 이게 뭐예요 언니? 이건 CDJ라는 최신 장비인데 클럽에서 많이 쓰는 장비예요. 네 처음으로 어떤 노래를 알려주실 건가요? 일단 제 신곡으로 제가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 엄청 유명한 사람이랑 같이 콜라보한 거죠?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이저 레이저 러시파이어와 네. 작업을 했어요. 진짜요? 제가 네. 이제 오늘 알려드릴 거는 네. 제 신곡이랑 네. 메이저 레이저의 곡을 네. 섞어서 네. 믹싱하는 걸 알려줄 거예요. 우선 말로 들어보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그럼 한 번만 보여주세요. 볼까요? 예!
DJ 하다로서 멋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큐 버튼은 네. 자기가 지정해놓은 네. 처음 시작으로 돌아가는 버튼이에요. 노래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노래를 입히려면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작업이 필요한데 그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헤드폰으로 혼자 들으면서 다음 노래, 네. 노래를 이러면서 헤드폰으로 소리를 장면을 네. SNS에 올린 적이 있어요. 네. 실제로 하고 있는데 왜 만지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냐 하는 척 한다 이러면서 막 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근데 그게 사실은 버튼을 클릭했는데 네. 왜 소리가 안 나냐 하는데 이렇게 도전하는데 왜 소리가 안 나냐 왜 하는 척 하냐 왜, 근데 왜 아, 그 여기 안에서 네. 다 들리잖아. 사실은 모니터로 저 혼자서 네. 네. 다음 곡을 준비하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들으면서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비트 템포를 조절해 주는 기능이에요. 이게 템포. 네. 네. 오. 아, 느려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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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네, 네, 네. 템포를 조절하고 네. 이 마스터 템포는 네. 이게 꺼져 있으면은 네. 목소리도 바뀌죠. 오. 근데 이 목소리가 바뀌지 않으려면은 이 버튼을 눌러서 아. 목소리가 바뀌지 않게. 신기하다. 드랍 부분이라고 네. 그 소련 부분에서 네. 같이 인트로랑 맞물려야 네. 보통 자연스럽게 들리거든요. 이게 가요? 네. 언니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주세요. 옛날에 플레이! 오! 아! 이렇게! 뭔지 알 것 같아. 지났어, 지났어. 아. 뭔지 알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이었어. 그렸어요. 이게 믹싱하는 구간에 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들어가는 건데 그 전에 준비 혼자 준비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준비만 하기에는 되게 길단 말이에요. 네. 저는 준비하기 전에 네. 춤을 추는 편이에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럼 언니의 댄스를 알려주세요. 퍼포먼스. 한 다음에 이거. 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운전 운전하고. 아 운전 운전. 이게 돌려 돌려. 아 돌려요? 여기부터 시작. 아. 이거 이거. 여기까지. 아, 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누구인가? 제 댄스 어때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은 언니한테 듀엣을 결성하자고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포기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처음에 배운 그거랑 댄스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믹싱이랑 댄스랑? 알겠어. 화이팅! 화이팅! 투자!
반칙이야 반칙. 아 여기서 들어가면 어떡해. 그럼 저는 이 학생을 포기하겠습니다. 저도 포기하겠습니다. 저... 배우기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럼 언니가 하고 제가 춤을 같이 출게요. 오케이. 오케이. 저는 오케이. DJ는 소지로 저는 유튜버로서 여러분들에게 한층 더 가까워지도록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유튜버가 제 격이야. 전 이렇게 DJ 배우기가 끝이 났습니다. 언니 너무 고마워요. 오늘 알려줘서. 재밌었어 나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정신이 지금 없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 나도. 네 알겠습니다. 밥에도 또 놀러와서 뭔가 재밌게 같이 해봐요 언니.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가르쳐줄 수 없어서 이렇게 대충대충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잘 따라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 그래요? 잘 따라온 거 맞아요? 이 학생을 포기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소다언니 페이지도 위에 여기 있거든요. 이것도 구독 눌러주세요.